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 뵈니까 참으로 늠름하고 고우시고 오늘 저희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이제부터 강경 새우젓배 백척 돌파 기념과 전국 3대 시장 등극을 축하하는 노래자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부터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아이돌 인디 그냥 뭐가 그냥 급하고 좋은지 알을 넷이나 나와버렸습니다. 아이네님을 무대 위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이가 넷이요. 그래서 아이넷이요.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 우리 마을의 쌍년이, 헌년이, 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여 어느 순간 내 모습 그려요. 사랑한다고
그냥 몸매도 쫙 빠져 불고 어디 한 군데 빠지는 데가 없다니까. 그곳이 다다운 젖을 먹고 커서 그런 곳이요. 낭자. 그리고 말이요, 우리 낭자. 그리고 말이요, 낭자. 자, 우리 은혜 아씨가 냄새는 또 얼마나 이쁜가. 길을 가다가도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널 못이요. 착하기까지 금상첨화 화룡점정이라고. 요번 참에도 말이요, 여기 노래자랑에 나와가지고 또 커니 소금 한 가마니를 받아가지고 그놈을 나를 다 죽었다고 그냥 쌩 난리를 쳤다는 것을 나가 거절을 해도 나가 춤을 잘 춰가지고 상 받는데 일조를 했음께 나하고 쥐하고 반성 나눠가지는 것이 당연지서라고. 자, 할망입에 그 제트기가 달렸어. 그 따다다다다다다다 쉬질 않네 그려. 나가 따발청도 아니고 제트기 단 것은 어떻게 아셨을까? 낭자. 어찌 됐던 간에 나는 오늘의 이 영광을 우리 은혜아씨께 몽조리 쌍그리 깡그리 다 바침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소금 한 가마니 잘 나눠 쓰겠습니다. 자, 할망 수고하였어. 장사 잠깐 쉬고 계시오. 낭자, 저 우리 기념부로다가 그림 한 판 찍읍시다. 자, 초보가! 초보가! 우리 아씨가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나가 가마 한번 태워줘야 쓰겄네. 그 할망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시오? 내가 대신 없겠어. 어이고. 아씨, 어부, 어? 예? 우와!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 무서유! 아, 그래. 자, 자, 무서유! 어린애에서 웃으면 더 좋은디. 하나, 둘! 한방 더 가요. 하나 둘. 마지막으로다가. 자, 언니 할망 괜찮소? 아이고 잘 찍어. 인조 소금 타러 가셔야 되잖아. 언능 혹시 언능 와. 예. 소금 타러 가자고. 아이고, 그럼 이만. 뭐가 그리 급하시오? 저 작설 차라도 한잔 합시다. 어미, 저기 젓갈배 들어오네. 젓갈배 젓갈배. 아이고 정말 배롱. 자, 그러면은 오늘 자 우리 강경 젓갈시장에 전국 3대 시장 등극 축하 기념 노래자랑을 마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 바빠서 이만. 낭자, 은혜 낭자. 말 한마디라면 우리 은혜아 씨는 기냥 아싸해 불어요. 암만 됐어. 할망이 남의 말 잘하고 거짓부렁 잘하는 거야. 조선 팔도 사람들이 다 아는 거다니. 어머, 너가 그렇게나 유명해라. 조선 팔도 사람들이 다 알게라. 아, 그렇다면야 그것은 나가 거짓부렁을 잘해서가 아니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 말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겠지라. 아, 이자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거짓부러갈 시간이 어디 갔디요. 참말, 바른말, 고운말, 이쁜말, 짜신말, 고신말, 즐거운말, 행복한말, 남 도와주는말, 남 힘주는말만 하고다라도 모자랄 판이디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게 말이요, 꼭 그렇게
그렇게 되길 바라겠어. 난 바빠서 이만. 어미, 어떻게 아쉬운 것이 없나 봐. 아까 나가 본 그곳은 무엇일까? 뭐? 솔솔솔로 솔길. 아, 저 눈은 뿅 가가지고 춤은 뒤질질 다니고 것이 말이오. 엄마! 요것이 뭔지시오? 요것이 뭔지시오? 시상에, 시상에 사람을 뭘로 보고? 김영란법이 제정된 21세기 민주사회에서 요것이 뭔지시오? 여러분,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뭘 자꾸 무대에 왔다 갔다요, 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가 저 젓갈 시장에 가게 자리 하나만 있어도 산림에 거미줄은 안 치고 살 것인데, 그놈의 가게 자리 하나가 없어갖고 나가 그냥 딱 굴러 죽게 생겼구나. 자리 증서! 그 저 하나 남은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아무튼 그 저 자리세나 꼬박꼬박 내시오. 아이고, 그러면요, 그러면요, 그러면요. 어미 신상에, 어미 요것이 뭔 일이오? 아이고 미 신상에, 아이고 신상에. 그래요? 나도 이제 요놈만 있으면 돈방석에 한번 앉아보는 것이요. 그럼 내가 요놈 가지고 무엇을 갖다 팔아야 황금방석에 한번 앉아볼 거나? 어? 뭐가 좋을까? 새우젓? 새우젓?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너무 많이 팔어. 그러면 뭐 황색이젓? 아니요, 그놈도 너무 흔이야. 사람들이 잘 안 파는 아주 스페셜한 젓이 필요야. 스페셜한 젓. 뭐 그리요 바로 고모요. 얼커니 밴댕아! 이렇게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이 생겼어도 가진 건 힘밖에 없어라. 이리 주시오. 괜찮소. 아, 나 참 그 엄니 같은 사람이 말을 하면. 아이, 그 토굴 가정 가는 길도 멀고 험한데 이리 달랑게 그러네. 그게 아니라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젓갈 토굴에는 우리 가문 사람 아니고는 그 누구도 발을 들일 수가 없다우. 미안하우. 나도 아버님 유언이라 어쩔 수가 없다우. 아이고 아씨,
지만 지 한 번만 살려주셔라. 야, 지가 어렵게 시작한 장사가 망해물어갖고 딱 죽게 생겼다니까요. 토굴에 한 번만 들어갈게라. 딱 맛 한 번만 보고 나올게라. 미안하우, 나 가우. 아고 아씨지 아씨, 아씨 지발 지좀 한 번만 도와주시오. 야, 지 젖 먹고 큰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좀 도와주셔라. 아이고 미, 아이고 미 내가 죽겠네. 골마 죽기 전에 잠바져 뒤지겄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한범, 그러면 내 팔자야. 우리 가문 젓갈 국법 책이라도 보겠수? 어미, 지성이 젓갈 어미 와서. 한범, 이거 한범 혼자 보고 꼭 돌려줘야 하우.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이고, 설마 꼭 돌려줘야. 아이고, 옆나를 붙들어 메고 어여 들어가시오. 걱정하지 마시라니께. 어미, 아버님. 어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나 봐. 그래요. 보자. 비법. 비법. 밥도둑. 그래야지, 그래야지, 밥도둑이요. 맛있는 젓갈이라 함은 알맞은 좋은 재료와 엄선된 천일염을 충분히 잘 뿌려 혼합하고 적당한 물 조절과 적정한 온도와 지나치지 않은 숙성 기간 그리고 시간과 정성이 있어야 최고로 맛있는 젓갈이 되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아비가 예병아 부자 빠졌네. 여따 소리를 누가 먹여? 어? 알맞은 재료가 뭐냐고, 적정한 물의 양이 얼만큼이냐고, 적당한 온도는 몇 도냐고, 지나치지 않은 숙성기간은 몇 년 몇 개월 몇 시간이냐고.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아이고, 저년이 나를 놀려먹었구만. 나를 가지고 놀았어. 시상해, 저 독한 년. 내 젖 먹고 큰 은혜를 왼수로 갚아도 분수가 있지. 아이고 시상해, 나가 조년을 워찍해 요절을 해줘야 내 속이 풀릴거나. 어미, 나가 못살고. 그려 그려 바로 요거여. 이 그려 정년아, 아 장동건보다도 더 잘난 나의 조카 정년아, 어디 있냐 이놈아. 싸게 싸게 좀 나오니라. 예, 갑니다요. 왜 때려요? 아이고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한참 재밌었는데 왜 때려요? 알았어, 이따가 시커덕 해줄게. 이야, 요놈 허우대 좋은 것 좀 보소. 잘 골랐어, 잘 골랐어. 그래야 정년아, 이리 와. 너 그것은 그렇고, 야. 저기 젓갈 시장에 새우젓 파는 은혜 아씨라고 알지? 짐 닦어 이놈아. 이놈도 사내라고 기지분알아가지고. 그려 네가 말이요, 곧 은혜아씨하고 혼인을 한다면 네 기분이 어쩌겠냐. 혼인을 하면 뭐가 좋은데요? 야, 뭐가 좋기는 은혜아씨하고 허구한 날 같이 자빠져 잠께 그것이 좋은 것이지. 자빠져 자면 뭐가 좋은데요? 앉아가겄다. 야, 따라와. 따라와. 어여와, 어여 따라와. 아유, 자자자. 야, 있나봐, 있나봐, 있나봐. 일어나. 자, 딱 두 손을 잡아. 자, 어쩌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오냐. 오미. 왜? 이 작자랑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남자다뇨. 어미, 아이고 미안해요. 나 너무 곱게 생기셔서 착각을 해버렸네. 아이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멍청이도 바보가 아니오. 알았어. 이리 와. 그러면 자, 있나봐.
읽나 봐. 자, 어떡해. 이번에는 가심이 쿵쾅쿵쾅 오냐. 어메! 쿵쾅쿵쾅쿵쾅쿵쾅.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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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 가슴이 막 쿵쾅쿵쾅쿵쾅거리고. 그것을 잘 기억해요.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01-0-2-3-2-1. 어여. 그려. 06-1. 그려, 그려. 너 그곳을 좀 전에 거기 느낌을 잘 기억해야했어.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네가 은혜아씨하고 혼인을 해서 같이 자빠져 자잖요. 그러면 네 가심이고 콧구녕이고 눈구녕이고 있는 구녕이랑 구녕마다 다 그렇게 벌렁벌렁 헤벨레하게 되는 것이요. 좋겠지. 좋지. 은혜아씨랑 하면 더 좋겠지. 더 좋지. 되었어. 딱 되었어. 할바. 하하. 은혜아 씨는 양반이고 나는 쌍놈인데 어떻게 혼인할 수가 있다요. 참말로. 아, 요놈이 가끔 요라고 똑똑해질 때면 내가 몹시 당황스럽다니까. 이리 와 이놈아. 야야야야야. 자 기대. 아이고냐. 예, 아이고쇼 아이고쇼. 그니까 너는 시방부터 온 동네를 싸돌아 댕기면서 은혜아 씨랑 나랑은 배를 맞췄다. 그 정서로다가 이 정갈 비법책을 받았다. 이 비법책에는 MSG라고 적혀 있었다. 막 요라고 온 동네 방네를 댕기면서 떠들면 되는 것이오. 그렇게만 하면은 나랑 은혜 씨랑 혼인할 수 있다는 거요? 그럼 그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한번 써봐. 알았어 알았어. 아, 그러면은 은혜가 장가간다. 어미 깨졌네. 깨졌어. 어미 어미. 야 은혜가 장가를 가냐. 네가 장가를 가지. 아, 맞네 맞네. 다시요 맞네. 다시요. 알았어 알았어. 네. 그러면은 나가 장가간다. 그렇지 그렇지. 그 은혜랑 나랑 배를 맞췄다. 배를 맞췄대. 배를. 그 정표로 강경적갈 비법책을 받았다. 비법책. 그 비법은 MSG다! 정갈의 MSG가 뭔 말이요? 나 장가간다! 은혜랑 배를 맞췄다! 그 정표로 강경적과 비법책을 받았다! 그 비법은 MSG다! 잘한다! 나랑 MSG랑 배를 맞췄다! 저놈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줄을 놔버렸네, 그리야. 자, 그러면 나도 한번 슬슬 시작해볼거라. 동네 사람들! 나의 말 좀 들어보더라고. 평생 진실만을 말하고 살아온 나가자는 김유수요. 은혜아 씨하고 정관이죠. 뼈대기 정관이다. 아, 은혜아 씨가 바람나고 있어. 비범색 빨간 느낌 나도 몰래 내던지고 왔어. 사람은 정렬하니 사실이더냐? 무슨 소문 말씀이십니까? 비법책은 어디에 있느냐? 아 어머니 그것은 그 비법책에 쓰여 있다는 MSG는 또 무엇이더냐? 어머니 MSG가 무엇? 니 댕기 댕기 어디 있느냐? 니가 정년 정년이와 아니 정년이와 배를 맞추었느냐? 어머니 어찌 그런 험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너로 인해 적갈 시장이 난리가 났다. 네가 정녕 정년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냐? 저는 정녕 정년이가 누군지 정녕코 모르옵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를 걸고 맹세할 수 있느냐? 그럼요 어머니. 제가 뼈대 있는 가문의 딸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래, 네가 역시 내 딸이다. 어머니, 이건 필시 할멈이 낸 소문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할멈에게 가서 얘기해야겠습니다. 계속 거라. 그 할망 입이 걸걸한 게야 유명하지 않느냐. 숲을 건드려 뱀까지 나오게 할 작정이냐. 괜한 소문에 네 혼사길이 막혔으니 이를 어쩐단 말이냐. 어머니. 내일 찍 남편을 여의고 10년을 과부로 피눈물을 흘리며 적갈 행착으로 가문을 이어나갔건만 이제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이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요. 어머니, 이건 분명 모함입니다. 제가 뼈대 있는 가문의 딸로서 저희 가문의 명성과 강경적갈의 진실을 기필코 밝히겠습니다. 연약한 여자의 힘으로 무얼 할 수 있단 말이냐. 어머니, 내 차라리 목숨을 끊어 가문의 결백을 증명하겠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으니 제가 죽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죽겠다. 아닙니다, 어머니. 아니, 남자, 죽지 마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대문을 활짝 열고 넙죽처라고 아랫마을 사는 이진사 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영신없진 같은 내 남자 그 사모하오니 사위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떠냐고 하래옵니다. 장모님. 장모, 장모라니요. 귀하신 도령님께서 험한 소문이 난 우리 은혜와 어찌 혼인할 수 있겠소. 허튼 힘 그만 쓰시고 돌아가시구리야.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아이고, 만지켜라. 은혜 낭자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도령은 믿지 않아도 도령 부모님은 믿으실게요. 은혜야, 가자. 장모님, 저는 그만 믿지 않습니다. 은혜야, 가자. 장모님, 한마디만 들어주시지요, 장모님. 아이고, 장모님. 아이고, 너, 말씀하시오. 어머니. 어머니. 아니, 내가, 그죠. 저는 일찍이 은혜 낭자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저러 해서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었지만 이런 허튼 소문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며칠만 말미를 주시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오겠습니다. 그러니 혼사를 허락해 주시오, 장모님. 도령 뜻이 정 그러하다면. 아싸! 허나, 혼인을 올리는 것은 내 딸이니 은혜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소. 은혜야, 네 의견은 어떠하냐? 어머, 꽃이 나비를 찾아 날아가지는 않아도 제게 날아든 나비를 내치지는 않는 법이지요. 도련님 뜻이 정 그러시다면. 네 뜻이 정 그러하다면.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제 금세 부모님 허락을 받아오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잠깐만, 도련님. 제가 비록 세상 물정에 어두운 계집이긴 하오나 무고를 당하는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쁜 소문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모함을 당하였으나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참고 넘어간다면 이는 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악한 혀를 놀려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악한 붓을 들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극악무도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제가 기필코 할멈이 한 짓을 할멈의 입으로 말하게 하여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남자. 그러니 도련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꼭 낭자를 돕겠어. 예, 잠시 귀 좀. 뭐라? 그렇게 기쁜 뜻이? 예, 은혜야. 바람이 차구나. 어여 들어가자. 저, 그럼 이만. 저, 낭자. 초보가! 초보가! 매를 맞는다. 그것도 절미하고 내일 당장 가게 빼시오. 예? 어미 시상해. 아니 대관절, 아니 대관절 그것이 뭔 소리요? 예? 말미도 주지 않고 갑자기 그러시면 지목을 어떡하라고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할망사정 봐주게 생겼어. 그 어떤 놈이 그 젓갈 비법에다가 MSG를 넣었다는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내 그런 말 아니면 내 하여튼 그 소문 때문에 우리 강경 젓갈 시장이 난리가 났어. 아, 저 그러고 그 MSG 소문만 아니어도 내가 어떻게 좀 기다려 볼 텐데. 아니 그게 그러고 됐고 저 가게세나 밀렸으니 당장 가게 빼시오. 아니 MSG 소문만 안 애매하게 해놓고 또 무슨 헛짓거리를 하려고. 당장 가게 빼시오. 아이고 대련님 지발요. 시끄럽소. 가게 빼시오. 저보고 저보고 대련님. 어미 시장에 이해를 어쩌면 좋다뇨. 아이고 시상해. 내가 내 말등을 찍어버렸네.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이고 내가 열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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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그려 그려봐. 그려 그려 하늘 그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군영은 있는 것이여. 그려 그려 정년아. 아 어디 있냐 이놈아 정년아. 싸게 싸게 좀 나오니라. 예 갑니다요. 시방 고랄 때가 아니오. 아이 그나저나 나랑 은혜야 씨랑 언제 혼인 시켜줄 거예요? 야 지금 그런 팔자 늘어졌는 소리 할 때가 아니라니까. 왜요 왜요? 지금 MSG 소문 땜시 너하고 나하고 포도청에 끌려가서 뒤지게 맞고 죽게 생겼어. 포도청이요? 야 너 포도청에 끌려가기 싫지? 싫어 싫어. 그런 게 시방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잘 해야 돼. 시방부터 온 동네방네를 떠돌아댕기면서 은혜아씨 비법체계는 MSG 안 써있다. 그것은 순 헛소문이다. 다 거짓말이다. 요라고 온 동네방네 돌아댕기면서 어여 떠들어. 아우 할머 왜 이랬다 저랬다요. 그때는 뭐 MSG가 들어있고 막 써있고 막 그런다며요. 그려 그려. 그때는 은혜아씨 비법체계 MSG가 써있다 요라라고 시켰지 내가. 근데 시방은 아니오. 어? 그러니까 어여 돌아댕기면서 떠들라니까. 그렇게 하면은 나랑 은혜아씨랑 혼인할 수 있다는 얘기요? 아이고 그럼 알았지 알았지 알았지. 그럼 내가 해볼게. 그러면 해봐. 그 강경적과 비법체계는 MSG가 안 써있다. 돌아댕기면서 떠들라. 알았어. 그 MSG가 안 써있다. 어미 딱 걸렸시오. 뭐여 저녀는 할멈 그 이야기 잘 들었소. 할멈 어서 사과하시오. 사과? 사과는 뭔 놈의 사과? 뭐 영주사과? 그 아직도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저기 증거가 다 있는데도 어디서 발뺌이요? 나 따신 밥 먹고 뭔 인소리인지 나는 당최 알 수가 없구먼. 여기 다 녹음돼 있시오. 녹음? 그리고 여 오신 모든 분들이 다 들었지요. 저보가 어서 관가에 가서 신고하거라. 네 대리님. 아유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 할멈이 은혜 씨랑 나랑 혼인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할멈 시키는 대로 내가 한 것뿐이요. 아다다다 이 미친놈이 밥 잘 먹고 기적 돌아버렸나. 어여 가. 왜 때려요. 이 썩을 놈이. 그 맞잖아요. 어여 꺼져.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썩을 놈이.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밥 잘 먹고 돌아버렸나. 야 어디 도망가. 할멈 어서 사과하고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서 우리 가문의 명예와 강경 젓갈의 진실을 밝힌다면 네 이번은 용서하겠소. 허나 그렇지 않다면
가만두지 않겠소. 아이고, 뭔 자다 봉창 두들기는 소리인지 나는 감추할 수가 없어. 뭐가? 뭐 하고 있느냐? 예, 포도청이지요. 포도청. 예, 예. 어허, 성황실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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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꼬시라고!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왜나 이러시며. 안녕하세요. 낭자. 예. 그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군요. 모두 도련님 덕분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으니 약조한 대로 혼례를 치르도록 합시다. 도련님. 야, 백말순 한 대요. 매우 세게 더 쳐라. 예. 백말순을 두 대요. 낭자. 도련님, 그 전에 먼저 할멈을 용서해 주셔요.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할멈을 몸이라도 건강하게 살다 갈 수 있게 해 주셔요.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구려. 아니요, 그 원수를 은혜로 갚는 사람이구려. 낭자. 예. 내 낭자의 뜻에 따르리다. 예. 저보가! 저보가! 예, 태계님. 가서 고발을 취하하거라. 예! 고발을 취하하랍신다. 낭자. 아씨, 지가 잘못이었다니라 용서해 주셔라. 지는 그냥 아씨를 딸처럼 여기고 의지 없어 살았는데 아씨까지도 지를 내치신다고 생각하니까 지가 맴이 어찌 싸우나도가. 그래서 그런 금수만도 못한 짓을 했구만이라. 인저 다시는 그런 해코지 안 할게라. 약속할 수 있죠? 아, 그러면요? 지는 목에 칼이 들어와 너 진실만을 말할게라. 그럼 내 사랑은? 대리언님? 강경적갈의 비법은? 알맞은 재료, 적정한 물의 양, 적당한 온도, 지나치지 않은 숙성 기간, 그리고 시간과 정성. 강경 젓갈은 최고지라. 맞다. 이렇게 좋은 날 뭐 하고 있을까? 잿불도 당김에 빼냈다고. 어이. 오늘 분양반 혼례를 치러보라. 극단 신명나게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